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공연을 보면 관람료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우선 경기도 문화의전당 공연부터 시범적으로 페이백 서비스됩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등 동네 소점포나 시장 등에서 유용한 경기지역화폐. 쉽게 말해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시군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쓰임새는 같습니다. 대개 현금보다 기본적으로 웃돈을 얹어주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할인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제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지역 상인들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 공연과 지역 화폐를 연계한 페이백 제도가 경기도에서 시행됩니다. 전국 최초로 다소 이색적인 사업입니다. 경기 지역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의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현재 28개 시군 지역화폐 중 고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환급 범위는 티켓 가격이 약 20%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경기도 문화의전당 자체 기획 공연을 보면 관람료 환급이 됩니다. 현장에 마련된 페이백 창구에서 서비스됩니다. 티켓 가격에 따라 이렇게 환급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현장에서 이런 지역화폐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다른 공연장과 박물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이는 올해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집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